할 수 있다.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가 아, 기억이 나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네. 그 김태희 씨 친동생 이완 씨께서 네. 이완 씨. 이태희 씨 제가 한 가지만 충고해 드릴게요, 여러분. 절대 입소하는 날 울지 마세요. 이완 씨가 그 입대하실 때 대성통곡하면서 들어갔었대요. 네. 들어가서 사진이나 이런 걸 다시 보게 된대요. 그만큼 추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 울지 말라고. 그렇죠. 아. 영원히 자료로 남으니까. 영원히 남는다. 아니 근데 붐 갈 때 군 입대할 당시에 이특 씨가 막 울었잖아요. 콧물까지 막 흘렸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해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저러냐. 이 친구 왜 그러지? 라는 느낌이고 전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. 네, 아니 그때 왜 그렇게 온 거예요? 그냥 좀 안 돼 보였어요. 저와 군대 갈 때 저희 팬들이 정말 신나게 웃었어요. 난 왜 그렇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밝게 웃으며 환호하는 이동욱의 팬들이라고. 군대 간다! 대박! 팬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. 근데 결국엔 또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. 밝게 보내줘야 돼. 아니 세 번째는 같은 팀 동료 강인 씨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. 강인 씨. 군대에 들어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연예계의 비화나 그리고 또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신대요. 그래서 최고예요. 이미 저는 군대 내에서 강인 씨 입에서는 이미 저는 송혜교 씨 이런 분들 다 만났어요. 이미 다. 저 신문 씨랑 이미 사귀었었고 강인 씨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굴 네. 팔까 하다가 이특 씨가 된 거예요. 주제가 그래서 네. 야 이특 또 얘기 없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특 씨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. 그 당시 TV를 보는데 아 진짜로 그 부대 내에서는 이특 씨가 완전 바람직해요. 그러니까. 그럴 수 있어요. 강인이가 살려고. 네. 그렇죠. 야 어떻게 된 사연이야 이러면서 야 들어봐. 신민아가 이특한테 매달렸어. 군대에서 믿는 죄. 아, 믿는 죄. 그렇지. 아, 믿는 죄. 지금 왜냐면 뭐 레이디 가가까지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거기까지 갔어요. 제가 얘기하다가 레이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가수분 나왔는데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. 그러면 아 저런 거 입지 말라니까. 이거 어디 된 거야? 아는 사람이야? 뭐 생겼었어? 뭐 이런 거야? 아, 아닙니다. 이거 제가 좀 얘기해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잘해주고 챙겨주고 아, 이런 거 돼서 해보세요.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해봐. 자, 가수 나왔다. 음악 프로에서. 소녀시대 나왔어요, 지금. 어색한데 지금 안 돼요. 진심으로. 역시 소녀시야, 양세요. 소녀시는 좋지 않냐? 아, 소녀시 너무 좋지 않나? 야, 좋다. 아, 야, 뭐야? 엎드려. 왜 그래? 그렇게 엎드려. 너무 없어. 최고다 왜 나가 엎드려. 누가 최고다가? 아, 그냥 이렇게. 이렇게 잘해야 돼.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맞아요. 누나 저 친해요. 그래서 누나 정순이에 뽀뽀해주고 그러는데 자 트리씨 나도 왜 못해요?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누나 보내라도 해주죠. 누나 보내라 좀 있으면 뽀뽀 못해요 형. 아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다 가족이 피가 섞였는데 정수형 정순이 해줘. 정순이 도전해보세요. 예 정수 도전 미안한데 누나 아, 자리 있어요? 네, 제자리를 마련해 주셨네요. 아, 그래. 아, 원래 금방 가시는 거 아니야, 다? 아니야, 아니야. 네. 왜 누나를 보내려고 그래, 오랜만에 나오고. 가족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. 사랑해. 그래.